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시의 환경미화원 공개채우에 3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경주시 환경미화원 공채하기로 했고, 지금 접수를 마쳤는데, 5명을 뽑는데, 197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서, 경쟁률이 무려 39.4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1차 서류 심사 합격자 11월 6일 날 발표가 되는데, 동점자를 포함해서 올해는 10배수 한 50여 명가량을 뽑아서 2차 체력 심사로 가고, 체력 심사에서는 뭐, 모래가마니 어깨 메고 달리기라든가, 50m 남자의 경우에 모래가마니 멀리 던지기라든가, 올해 또 새롭게 악력 측정,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서 체력을 평가를 받고요. 작년까지는 이 체력 점수가 굉장히 비중이 높았는데 올해 좀 낮춰서 45점으로 100점 만점에 계산을 하고, 그리고 체력 심사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또 인적성 검사도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고, 면접 거쳐서 12월 16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그런 소식 전해드렸고요. 경주시가 이제 무료로 운영 중인 파크 골프장의 유료 전환을 두고 이용객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경주시에서는 내년부터 그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18홀 이상 대형 파크 골프장 3곳 유료화를 추진을 하겠다. 이 청구상이 나온 게 지난 8월 달입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시의회 임시회에 경주시가 조례를 고쳐야 되니까 한번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때는 시의회에서 부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결된 지한 달이 조금 지나서 다시 유료화를 재추진하면서, 이 의회 결정에 대한 것에 대한 뭐 인식을 뭐 경시하는 것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관련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체육시설, 이뭐 요금 사용료를 매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쭉뭐 사용료를 적어놓고 파크 골프장의 경우에는 무료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무료라고 적혀 있는 것을 삭제를 하면서 별첨에서 이제 요금을 매기게 될 텐데,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유료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경주시에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렸던 시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결된 지 겨우 뭐한 달하고 한 8일쯤 다시 지나서 지난 10월 10일자로 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하면서 유료화를 재추진하고 나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주시 파크 골프 협회 측 경주시 밀어붙이기 식 행정이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불과 한달 전에 이렇게 부결한 것을 또다시 심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주시가 지난 12일자로 입법 예고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서 유료화 대상 파크 골프장이 몇 곳인가요? 제가 아까 18홀 이상 골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18홀 이상 파크 골프장이 해당되는 게세 개입니다. 알천 파크 골프장, 경주 1, 그리고 경주 2 파크 골프장, 이렇게 세 곳입니다. 이번에 책정한 이용 요금은 경주 시민의 경우 연간 이용료로 개인 12만 원, 단체의 경우 10만 원, 그리고 하루 이용료는 경주 시민 6천 원, 경주 시민 이외에 1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모두 한 사람이 한번 하루에 4시간 기준의 요금입니다. 네, 이게 이제 8월에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요금을 조금 조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열렸던 284회 임시회에서는 경주시 조례안이, 개정안이 부결이 됐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출했던 그 개정안의 경시가 책정했던 요금보다는 이번에 조금 더 낮게 편성을 해서 다시 입법 예고를 한 건데요. 네. 당시에 경주시 개정안은 경주 시민 기준으로 연간 이용료가 1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12만 원으로 했으니까 한 4만 원 낮췄다는 소리고, 월 이용료는 이번에 당시에는 2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고, 또 하루 이용료는 그대로 6천 원. 또 경주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가 25만 원, 월 이용료는 4만 원, 하루 이용료는 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주 시민의 경우 연간 이용료로 개인의 경우 4만 원이 줄었고 또 그 월 이용료는 이번에 삭제를 하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 이용료는 제도를 없애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주 시민 이외의 이용객 예컨대 뭐 포항 시민이나 영천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연간 25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그리고 또 월 이용료 4만 원을 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없앴습니다. 그 이 외지 사람들은 연간 이용료 이렇게 끊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아예 그 요금제 자체를 폐지를 하면서 이런 개정안을 이번에 그 만들어서 재차 입법 예고를 한 겁니다. 네. 8월 말에 시 은회에서 유료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건 무엇 때문인가요? 이게 이제 그 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 체육조례 이 상임위원회가 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인데요.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이 경주시 개정안을 두고 지난 8월 27일 날 심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그 회의록을 한번 봤더니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이게 이용객들의 이제 단체가 파크 골프 협회라고 있는데 그 사용자들하고 협의가 너무 없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유료를 했을 때 뭐 지금 관리 기관이 경시 시설관리공단인데 이거하고도 좀 대책에 대한 협의가 있었냐. 전반적으로 이 협의 부족, 사전 협의 부족을 이유로 이렇게 부결을 합니다. 결국 경주시에서는 이 사용료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이번에 다시 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아니 이게 이제 결국은 내년에 시행을 하려면 연내에 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테고 그러면 11월 임시회, 12월 임시회 뭐 요 두 차례밖에 없거든요. 12월 정기에 여기에 만약에 경주시가 제출한다고 하면 사정협의 부족이라는 게 그 시간에 해소가 됐겠냐 또는 의회에서 아니 우리가 그래도 8월 말에 9월 초에 이렇게 싹 부결을 했는데 별 변화 없이 이렇게 올릴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뭐 그 물론 또 그렇게 해도 또 시의회에게 해주는 경우도 뭐 허다합니다만 시의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이다 싶습니다. 네, 파크 골프협회 측이 반발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뭐 요금이 올라가니까 없던 요금이 사용료가 만들어지니까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너무 협의가 없다 이런 쪽에 불만의 무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경주시 파크 골프 협회에는 31개 클럽 소속 1,300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1,300명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여기에 또 클럽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많고 이제 이런 걸 합치면 파크 골프 인구가 최소한 2,000명은 넘을 거다 이렇게 지금 파크 골프 협회 측에서는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왜 없던 사용료를 자꾸 만들려고 하냐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급기야 28일에는 준하경 시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골프협회 회원 100여 명이 경주시청으로 몰려와서 그 요금 사용료 유로화하는 것 중단해라 이렇게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협회 측에서는 그 무엇보다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 앞으로 시설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받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는 아닌데 이 좀 순서가 필요하다. 먼저 그 편의시설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요금을 뭐 부과를 하든지 말든지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또 협회 측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유료화를 하고 있다라는 게 경주시 골프협회 측의 시각입니다. 특히 그 아주 기본적인 시설요.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식수, 또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참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이런 휴게시설, 이런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현실에서 일방적으로 유료화하는 것,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실버, 그, 칠령에게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은 생활 스포츠를 하고 있는 그라운드 골프라든가, 게이트볼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용료가 없는데, 뭐 시설은 물론 경시가 만들고, 여기는 여전히 무료로 하면서, 이 파크 골프협회에만 유료로 하는 것도,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협회 측과 소통 부족,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8월 달에 시의회 부결 이후에도 공식적인 대화나 협의 채널을 가동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이거, 뭐, 이런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협회 측은 먼저 내년 상반기 중에 환경 개선을 다 마치고, 하반기에 그 회원들과 이용객들에 대한 홍보 기간을 거쳐서 2026년 이후에 유라를 해도 이때부터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계자의 말로도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하다고 하는데 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협회 회장하고 전화 취재를 하면서 통화를 해봤는데 뭐 현장에 제가 가보지를 못했고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휴게 공간이 포항의 경우에는 한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경주는 20명이 들어가도 비좁다. 화장실도 관이 화장실 두 곳뿐이고 물 마실 수 있는 곳도 한 곳밖에 없다. 이처럼 그 편의시설이 열악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이렇게 요금을 받지 않고도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 만큼 이것들을 좀 두루 살펴보고 유료화를 재논의하자,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 근데 경주시에서는 이게 65세 이상 이용객은 50% 감면을 하기 때문에 연간 이용료 12만 원 잡더라도 감면을 하면 6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다. 그리고 포항시의 경우가 연간 한 4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감면했을 때. 인근 포항시나 구미시 이런 유료화를 하고 있는 다른 도내 시군과도 비슷한 수준이다라면서 이게 무리한 사용료 부과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 시행을 목표로 유료화를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경주시의 파크골프장 유료 전환 관련 논란 짚어봤습니다. 김정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